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경규, 유재석 하나, 둘, 셋. 이경규. 자, 한 명과 이경규. 자, 한 명과 동업해야 한다면 지석진, 김수영 하나, 둘, 셋. 김수영. 너는 너무 날려. 너무 날라다니는 사람. 이제 나 한방 치는 설명 안 해도. 아니 근데 죄송한데 너무 앞만 보고 얘기하시네요. 나 재석이랑 유기농 빵집 할 거야. 들어와. 이쪽으로 가. 유재석의 유기농 빵집. 자,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한다 안 한다. 하나 둘 셋. 한다. 아. 한다. 아. 한다. 아. 같이 있기에 더 피곤하지. 지석진 김수영 하나 둘 셋. 지석진. 취재라나. 아, 기분 좋아. 쓸데없는 거 되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. 지각했을 때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. 끼니 흑채 하나 둘 셋. 흑채. 흑채. 오빠 흑채요? 나도 흑채지. 벌써 네. 많은데 왜? 아, 근데 제가 봤는데 지금 했으니까 많지. 아 진짜. 그 오빠 상기 돼서 그래 내려야 돼. 상기가 아니야. 기가 위로 올라가면 머리 빠져요. 그럼요. 머리가 나왔어? 아, 그럼. 아, 그래요. 아니 그냥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뿌리고 붙이고 솔로 문질러서 아 진짜? 이걸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해?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. 엄격한 공정이 있다. 가정이 있다. 아니, 아니 똥땅이 있어. 똥땅이 아니죠 유리 씨. 너무 짠해. 왜요? 아니 머리가 빠지도록 일한 거 아니에요. 가족들 먹여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이미 빠졌는데 일 시작했어. 20대 중반에 빠졌어요. 효리 옛날에 같이 방송할 때도 빠져 있었다? 그때 몰랐었던 것 뿐이야. 어, 몰랐어. 야, 그때 흑채가 이제 흑채를 얘기하지. 설마 한 거지. 야, 그때는 매직으로 친했어.